이건 좀 부끄러워서 이 이상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나는 이런 향을 좋아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왓츠 인 마이 백 컨텐츠입니다. 나인이와 희수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뭐 바로 갈까요? 저부터? 네, 먼저 네. 하세요. 오, 아주 저는 뭐 약간 군대스트 군대스트 백팩. 제가 밀리터리를 좀 좋아해서 네. 자, 후딱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와, 되게 많네요. 우선 제일 정상적인 것부터 갈게요. 다이어리. 진짜 두껍다. 다이어리를 이번엔 좀 큰 걸 샀어요. 오, 이거 신한은행 때 붙인 스티커. 맞아요. 그리고 모자. 그리고 왜 있는지 모르는 빗. 빗? 빗을 빗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인형. 이거 왜? 아, 그리고 고데기. 고데... 네, 제가 앞머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가지고 다니시네. 네, 고데기 필요하고요. 머리 집게핀도 한창 좋아할 때 네, 이렇게 넣어놨어요. 요즘에는 안 하시잖아요. 가방 조리는 잘 안 하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약들이 좀 있는데요. 아이고 제가 이완제를 필수로 들고 다녀야 돼요. 그 뒷목이 조금 안 좋아서 이완제를 필수로 들고 다닙니다. 저렇게 알약도 있고요. 이런 약도 있어요. 무슨 약? 그거 뭐예요? 근맥. 이게 뭔 약인데? 이것도 이완제인데 약도 좋다 하셔가지고 이름부터 믿음직스럽죠. 근맥. 그리고 렌즈. 오? 네, 이거는 스걸파 할 때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자신감을 채워주는 화려한 눈빛. 아 색상이 아니잖아 그게. 그레이 그레이. 응. 약간 그레이 색깔입니다. 약간 재미가 없긴 해요. 그렇지만. 되게 재미있는데요? 난리예요. 가끔 화장품이 뒹굴기도 하고요. 파우치에 있어요 친구들이. 맞아요. 이렇게 헤어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얼굴이 좀 건조해서 요즘에 이제 촬영 끝나고 네. 메이크업을 바로 지우고 다음 스케줄 갈 약간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피부 간단하게 바를 수 있는 세럼 하나 이제 네, 들고 다니고 이것도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센스예요. 헤어 에센스? 헤어 에센스 왜 가지고 다녀? 모르겠어. 한번 필요했었나 봐. 그래서 있고 이거는 뭐 이제 소독. 이거 핸드폰 네. 닦는 거 아니야? 아니 알코올. 아니 케이스 거기서 받은 거네. 받은 거. 네. 그리고 이제 좀 일거리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 있어요. 그 옆에는 우산 진짜 괜찮다. 우산은 이제 제가 필요성을 진짜 느껴서 항상 넣고 다니고 치약 칫솔은 없지만 치약. 와. 칫솔. 아, 오늘 안 그래 살라했어. 아 알겠어요. 치약이랑. 그 팬분께서 주신 편지를 이제 또 그때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귀여운 편지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방은 여기까지예요. 우와. 뭐 하나 소개시켜줘봐요.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아니면 이 가방에 이걸 넣고 다니는 이유라든지. 근데 이 약이 진짜 중요해요. 아. 이 약이 두 개가 있는 이유도 하나를 급하게 사면은 가방에 넣어놨다가 또 가방 안 들고 다니는 또 필요할 때 또 사고 이러면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것 같고. 아 다이어리요? 궁금하다 나도. 다이어리는 최근에는 1월 달에 조금 많이 썼네요. 너 스케줄 정리 여기다가 해? 와 이게 12월이었고 1월 해피 주기야. 네. 이렇게 2월째 정리하다가 아 이거 보여드렸다. 스컬프 할 때 그 막 되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정리했었어요. 각 팀 대박. 각 팀의 파이널 진출한 팀들을 조금 이게 네 분석했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파이널 아이디어 이런 거 진짜. 하고 뭐 유튜브 Q&A 이렇게 정리하다가 감자 그리고
약간 다이어리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핸드폰 캘린더도 쓰긴 하는데 1차적으로 여기다 정리를 하고 완전 픽스 일정을 캘린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편해? 응, 난 이렇게 보다? 써야 기운. 대박. 그렇습니다. 대박이네요. 아, 제가 평소에 쓰는 향수는요. 제가 원래 그 딥티크의 도손? 그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근데 어디 거지? 그게 바르는 향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버물리 마냥. 괜찮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맡으면 향이 좀 센데 근데 이게 완전 시간이, 아로마 같아. 시간이 지나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뭐라 해야 되지? 완전 괜찮은데? 아, 그 뭐라 하지? 그 향 그 향 종류가 있는데 시트러스 머스크. 약간 그런 느낌도 좋아하고 그래서 처음 들어. 이렇게 발라서 우와 진짜 버물리 같아. 이렇게 모기향 마냥 이렇게 모기 이렇게 하고 이제 옷에도 이렇게 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다 바릅니다. 뿌리는 것보다 괜찮더라고요. 괜찮지? 지금 약간 마사지 받으러 온 것 같아. 괜찮다. 자, 넣어주시죠. 너 머리 빗어? 빗지? 아니, 너 빗는 걸 본 적이 없어. 샤워하고 나서 막 에? 근데 그걸 가지고 다녀? 아, 최근에 나 청주 갔잖아. 나니 원래 핸드크림도 잘 가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그 작은 가방 있는데 그 빠르게 소개할까요?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 네, 맞아요. 그거를 많이 갖고 다녀요. 완전 괜찮다. 그렇네. 찐으로 갖고 다니는 게 여기 있네. 자, 저희 찐템이 들어있는 가방을 큐리백. 네, 이게 되게 조그만데 그래서 되게 잘 갖고 다녀요. 그래서 진짜 제가 애용하는 건 우선 핸드크림. 아, 이 핸드크림. 아, 이게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다섯 개 종류별로 이제 한 묶음 있는 세트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딱 다섯 개가 있길래 애들한테 하나씩 갖자. 그래서 애들 못 갖고 싶어 이랬는데 채원이가 다섯 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애가 그런 애인 줄 몰랐는데 둘이 세 시간 내내 계속 얘기하고 서로 핸드크림 숨기고 이거를 진짜 세 시간 내내 반복을. 네, 그러다 결국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진짜 찐템. 진짜 이거 대박이죠. 진짜 이거는 없어서는 안 돼요. 맞아. 근데 사실 맞아. 이를 안 닦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이게 청결 위해서 제 기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에어팟. 오, 귀여워.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게 키링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고. 안고 맞아. 네, 좀 빠져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긴 하네요. 뭐 립 제품들 스컬프 할 때 그때 립을 엄청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품이 이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무줄. 네, 제가 머리가 짧다 보니까 이런 고무줄을 묶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통 딱 사서 네, 춤출 때마다 묶는 느낌. 색깔 고무줄도 물론 갖고 다닙니다. 귀엽다. 아기자기해서. 여기 현금도. 소년이가 이때 사진도 있고 에어팟 분실한 것도. 와. 이건 좀 부끄러워서 이 이상한 적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네, 많아요. 되게 나름 알차시네요. 저희 아이템은 여기까지. 제 타임인가요? 네, your turn. 오케이. 저의 차례입니다. 짜잔! 저는 이 가방이 요즘에 되게 떠오르는 브랜드 있잖아요. 이 가방을 선물 받아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되게 공간도 엄청 커가지고 수납력도 진짜 괜찮아요. 자, 먼저 저는 이 앞에 그 팬분들이 주신 키링을 달고 다녀요. 귀여워. 희수 가방 마냥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마스크. 노란색 마스크. 자, 오픈해볼게요.
이쁘다. 오, 바로 열자마자 노란색 조끼 패딩. 자, 이렇게 입고. 그러고 오씨 삼각대가 두 개나 있네요. 셀카봉 삼각대. 삼각대요? 자, 이건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삼각대 두 개. 그러고 전 진짜 뭐 안 들고 다녀요. 거울, 손거울. 그리고 충전기, 고속 충전기, 에어팟, 그리고 빗. 하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진짜, 진짜? 네, 진짜? 저는 제가 엥? 이게 뭐야? 근데 왜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녀? 아니 옷이 우와. 옷이 있으니까. 와, 색깔 봐. 우와, 괜찮아요. 신호승인데. 저는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고 그냥 뭐 지갑이나 이런 거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셀카봉 삼각대거든요? 진짜 유용해요. 이거 댄서분들한테 진짜 유용한 아이템인데 이렇게 해서 연습 영상 찍을 때 진짜 제가 잘 애용하거든요? 스컬파 준비할 때 연습 영상 찍을 때도 거의 다 제 셀카봉 삼각대로 해가지고 모니터링 영상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고 빗은 제가 붙임머리 한 샵에서 머리 이제 빗을 때 안 걸린다 해가지고 이 빗을 가지고 다닙니다. 붙임머리 한 사람들한테 빗 없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고 뭐 그냥 에어팟. 그러고 그냥 마스크. 그러고 저는 그냥 저번 주에 했던 파우치의 분량이 더 커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녀요. 그러고 향수는 짜잔. 야 이거 나도 있다. 오! 짜잔. 이겁니다. 이거는 샹스 오땅드르 빠르탱 슈브. 되게 이름이 되게 이름이 어렵네. 제가 좀 인위적인 향을 많이 안 좋아해요. 근데 뭔가 조금 여성적인 향도 좋아하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만들어진 냄새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이 향이 진짜 괜찮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나요? 되게 달달한데 아직 다 냄새 맡고 있어. 이런 향수를 뿌리고 다닙니다. 저는 이런 이런 향을 좋아해요.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향수 핑크색.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왓츠 마이 백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게 항상 나올 때마다 가방을 정리해가지고 저는 뭐 쓰레기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안 좋아해서 역시 그래서 막 폴라로이드 찍은 것도 방에다 걸어놓고 그냥 집에 가서 정리해놓고 아침에 나올 때 가방 다시 챙겨서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다. 뭐 왓츠 인 마이 백 해보니까 어떠세요? 우선 조금 뭔가 털린 느낌이 너가 이렇게 깔끔하게 가져올 줄 몰랐어. 깔끔하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양호한 편인 거거든요 요즘에. 근데 원래는 이것도 한번 쓰레기를 한번 이렇게 거친 건데.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한번 골라볼게요. 가방이 커서 그래요. 이게 수납할 공간이 많아서 이곳저곳에 뭐가 많은 게. 그런가? 다 넣고 다니는 느낌인 거. 근데 딱 예상한 했어요. 이럴 것 같았어요. 설명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저는 뭐 그냥 사실 항상 그냥 왓츠마이백 정리해가지고 저는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시켜드린 느낌이네요. 재밌네요, 나인이의 가방 털기. 부끄러워. 네. 오늘 왓츠인마이백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뭐 별거 있는 듯 별거 없는 듯 그런 왓츠인마이백이었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왓츠인마이백처럼 되게 보고 싶으신 거나 궁금하셨던 것도 천천히 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어머 이게 뭐예요? 오! 우와! 어린가요? 대박! 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맞아 맞아. 다음 촬영 때도 들고 올게요.